최근에 이 보험 전월 뉴스에서 보험 신문 자료에서 몇 가지가 나왔는데 제가 캡처를 해놨어요. 이 신문 기사 한번 보고요. 이 에치된 명의 어떤 점이 장점이 있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여기 흥국생명 상품 나와 있네요. 일단 50세 미만을 일반화 2억 가입이 가능한데요. 소액하면 4천까지 가입이 되죠. 50세 초과는 일반화 1억 5천, 유사하면 3천까지 됩니다. 유사하면 3천, 4천까지 되는 건요 흥국생명밖에 없다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 내용이 어떠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일반화 보험료가 부담되신다면 왼쪽에는 일단은 비갱신형 설계예요. 일반화 5천만 원이면 유사함이 1000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되는 구조였죠. 예전에 그랬어요. 아, 예전에 아니고 지금도 그렇지만 모든 보험사가 그래요. 하지만 이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갱신형 일반화면 4천만 원 넣고요. 비갱신형은 1000만 원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3년 뒤에 맨 위에 있는 갱신형 일반화 4천을 삭제하고요. 일반화 비갱신형 1000만 원과 오른쪽에 보면 갱신형 1000만 원, 아, 비갱신형 1000만 원, 일반한 1000만 원, 유사함 1000만 원, 둘다 비갱신형만 3년 뒤에 유지하면 보험료가 36,000원으로 2분의 1 수준으로 보험료가 많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요런 식으로 해서 지금 흥국생명의 암보험이 많이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갱신 포기, 묘수로 유사함 4천까지 고액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흥국생명의 다산 통합보험은 금융당국이 또 태클, 하지만 태클을 못 건다고 하죠. 저 보호망이 이거는 아까 뉴스 신문 기사에서 설명드린 거예요. 여기 보면 소액암 복합설계로 유사함 고액암 보장, 보험료 부담 동시에 해결, 생명 손해보험 업계 유일하게 소액암 유사함 4천만 원까지 고액 설계가 가능하고요. 혼합설계 중에 3년 갱신 담보 갱신 포기가 되고 묘수, 변칙, 평가 엇갈려서 갱신형 담보, 갱신 포기, 소비자 영역까지 금융당국 간섭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소액암, 유사함, 가입한도가 최대 2천만 원까지 낮아지면서 보험업계가 소액암 묘수 찾기가 일단 열중 중이라는 겁니다. 자, 묘수는요, 묘한 기술이나 수싸움, 그 뛰어난 솜씨나 교묘한 재주를 지닌 사람. 세 번째는 바둑이나 장기 따위에서 생각해내기 힘든 좋은 수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가. 자, 흥국생명의 다산한 통합보험의 장점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유사함을 비갱신형 4천만 원까지 가입 가능한 유일한 묘수라는 거죠. 일반암은 비갱신형과 갱신형 섞어서 넣을 수가 있는데요. 남자 30살로 30년 납입을 하면 일반암 5천은 비갱신형 33,500원이에요. 비갱신형이니까 보험료가 비싸겠죠. 그리고 일반암 3년 갱신은 1억 5천이면 보험료가 12,000원밖에 안 돼요. 요 3년 갱신은 3년 이후에 삭제가 가능하고요. 유사함 4천만 원 비갱신형을 유지가 가능하죠. 그러면 합계 보험료가 53,900원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에 가입했을 때 53,900원으로 일반암 2억, 그러니까 비갱신형 5천과 갱신형 1억 5천, 모든 암에 대해서 2억까지 보장이 되고 유사함 4천만 원. 근데 이제 3년 후에 일반암 갱신형, 3년 갱신 1억 5천짜리를 삭제하고 일반암 5천과 유사함 비갱신형 4천만 원만 유지하면 41,900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즘에는 552 플랜으로 판매량이 급증이 되고 있어요. 특히 호랑나비, 요 흥국생명에서는. 자, 왜냐면요. 일반암 1억을 비갱신형 5천과 갱신형 5천으로, 그리고 소액암 2천. 12월 12일 보험 전월 뉴스에서 나왔죠. 무해지, 저해지, 상품 보험료가 내년 2023년부터는 임의적 경험 해지율 적용을 못한다. 그래서 12월에 암 그리고 흥국생명으로 하셔야 할 이유는 해지율 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이 확정됐어요. 내년 23년 1월부터 보험료가 확정이 됐고요. 두 번째는 갑상선암 등 소액암이 최대 4천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일반암 3년 갱신으로 가입 후 최초 갱신 시점에서 단독 해지가 되기 때문에 일반암 아주 극소수의 비갱신형 암보험과 그 다음에 유사한 비갱신형 4천만 원만 유지하시면 보험료도 절감되고 우리가 팩트 각기경제 4천만 원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한 비갱신형은 어디 보험사든 저렴하게 비교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유사한 4천만 원만 비갱신형으로 3년 뒤에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흥국생명. 40세 이하까지는 2억 가입이 되고 유사함은 4천까지 가입이 됩니다. 50세 초과는 1억 5천, 그 다음에 소액암은 3천만까지, 일반암은 최대 2억까지, 소액암, 갑기 경제죠.
손해보험은 유삼이란 말을 쓰고 생명보험은 소외감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최대 4천만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타사 합사한도 일반한 3억까지 가입이 되고요. 뭐 4억까지 원하면 교보생명이 1억 더 추가로 4억까지 가능하고요. 그 유삼 소외감은 7천만원까지 일단 업계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자, 일반한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솔루션 해결해 드릴게요. 비갱신형, 갱신형 복층 설계로 하시면 돼요. 이 뜻은 뭐냐면 비갱신형 일반한 5천만원과 그 다음에 비갱신형 유삼 1천만원 이렇게 넣으면 보험료가 66,000원인데요. 이 흥무세면 빼놓고 모든 보험사가 다 이렇게 가입이 돼요. 하지만 복층 설계로 하다 보면요, 일단은 일반한 비갱신형 4천만원만 일단 갱신형으로 하고 비갱신형 1천만원만 이제 비갱신형, 그 다음 3년 이후에 요 갱신형 4천만원을 삭제하고요, 일반한 비갱신형 1천만원과 그 다음에 유사한 비갱신형 1천만원 요 두 개만 유지하면 36,000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요런 식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 소액가 2천만원 만들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2천만원 만들기. 일단 주계약 놓고 비갱신형 1천만원 놓고 갱신형 9천만원 넣어요. 그 다음에 이걸 나중에 3년 뒤에 삭제하고요. 그래 소액압 2천만원. 나머지는 이 두 개만 유지가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10년으로 해도 되고 20년으로 해도 되고요. 5년으로 해도 되고 5년으로 해도 되고 이거 3년으로 해도 돼요. 3년 하면 보험료가 더 저렴하겠죠. 결론은 일반한 1천만원과 소액압 2천만원 이것만 유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소액은 3천만원 만들기 똑같아요. 주계약은 최소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한 비갱신형은 1천만원을 최소로, 그 다음에 일반한 갱신형은 1억 4천. 이거는 뭐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본인이 납입기간 정해가지고 삭제하시면 되고요. 소액은 3천만원만 유지하시면 보험료가 왕창 내려간다. 네. 그리고 3대 진단까지 같이 넣어도 이런 식으로 일반한과 소액은 아니면 내혈관, 허혈성 뭐든지 넣을 수가 있다 보니까 보험료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들.